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하나 뽑아볼까 해요. 토커즈 T건들의 출근 룩. 오늘 제 룩은 세상 학생처럼 보이고 싶었다. 이렇게 가방 매주고, 요 패딩이 FDR 패딩인데 팔이 분리가 돼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베스트 팔 띄고, 진짜 자주 입고 다닌 건 제가 추천했었던 요 노이어의 케이블 니트. 요거 저는 두 색깔 다 구매해가지고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할인 받아왔었던 김치.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부터 팀원들을 한 명씩 골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한 거지? Stalkers. 오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세팅하는데? 내가 오빠 할 일 만들어주잖아. 일로 와봐. 자, 여기 쓰면 되고, 스토커즈 팀원들의 데일리 룩! 자, 오늘의 착장. 제 이름은 코난. 오늘은 여자친구랑 만나는 날이 아니야. 아니지. 이렇게 어떻게 만나? 얘 방금 뭐야? 오늘은 야외 촬영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기동성이 있는 옷을 좀 입고 왔어. PD로?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 근데 내가 알기로 안 두꺼운 걸로 봤는데. 두껍진 않은데 좀 여유로워서 안에 레이어링을 좀 할 수가 있다. 아, 근데 목도리가 진짜 예쁘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어가지고 셀프 생일 선물로 샀습니다. 어, 가방. 가방은? 여러분 이거 스트랩이 얼만 줄 알아? 스트랩이 4만 원. 본품이 6만 원. 우리 채널 현명한 소비 채널이라고. 근데 나에겐 현명한 소비다. 알았어. 오늘 착장 예쁘네. 오늘은 뭐 아까도 말했듯이 야외에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동 입고 왔습니다. 추워가지고 안에 이렇게 경량 패딩, 니트, 그리고 이거 블랭코브 가방인데 이거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세요. 알겠죠? 아, 그리고 저희 대표님 선물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다가와. Stalkers. 하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마이크 차시고. 마이크 준비가 안 됐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민디터의 출근 룩. 보아하니 오늘 홍대에 놀러 간다. 아,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도 레이어링 되게 잘했어. 괜찮나요? 코트 어디 거야? 코트 이거 아버지의 백화점 상품. 제가 뺏어서 있습니다. 아빠 거? 오, 예뻐. 오늘 착장 설명 좀 해봐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올블랙 룩이지만 좀 깔롱 좀 부려봤다 뭐 그런 룩. 깔롱 1, 이런 키링 좀 이런 거 좀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좀 멋있고, 깔롱 2가 이제 뭐 바지 핏? 이런 거 리벳 디테일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올블랙이지만 좀 다르게 마지막은 이제 컬러 하나 넣어봤어요. 멋있죠? 더러워. Stalkers. 아니, 기침을 하시면서 들어오면 오빠! 오빠! 나이 한 살 더 먹고 힘들지? 빨리 와! 아, 오늘 근데 또 마침 또 예쁘게 입고 왔네. 오늘 내가 보기에는, 잠깐만, 한번 혹시란지 볼게. 레이어링 몇 개? 몇 개 레이어링? 오늘 네 겹? 네 겹? 네. 이거 목티 안에 뭐 있어? 없어요. 목티, 니트, 자켓에 경량 패딩까지. 네 겹. 그리고 100% 말하는데 바지 안에 내복이 있다. 아, 바지 안에? 내복 있죠, 당연히. 아, 근데 오빠 제발! 그 색깔 좀 맞춰줘! 오빠! 아니, 저는 근데 어차피 가려지니까. 아, 오빠! 전 가려. 이거 길어요. 아, 오빠! 길잖아. 아, 나 이 가방 되게 좋아하는 가방인데 오빠 있네? 네. 예쁘다. 그러면 오늘의 착장을 한번 오빠가 설명을 해봐. 제가 요즘 빈티지한 캐주얼 같은 느낌에 좀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경량 패딩. 약간 크롭하게 나와가지고 딱 적당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비올드 키드. 내복은? 내복? 아, 내복 이거 무신단. 무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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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방 아미아 칼바 바디백인데 이거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비싼 가방. 스토커즈. 하이. 이리 오시게, 이리 오시게. 이렇게 촬영 오케이? 잠깐만, 머리만. 아, 뭘 또 꾸며! 아, 근데 다들 초췌하게 오니까. A few moments later. 뭐 하는 건데요? 스토커즈 팀원들의 출근룩. 아, 출근룩. 쭌디터는 오늘 약속이 있네. 오늘 끝나고 한 따까리 하러 가야 돼서. 여자가 있네. 일어나야 해. 아니야, 친구들. 아,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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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레이어링을 몇 겹 했습니까? 저 세 겹밖에 안 했어요. 셔츠 안에 뭐 없어? 셔츠 안에 없어요. 바지는? 바지 안에 내복 없어? 상남자. 젊네. 상남자, 상남자. 오늘 이제 훅 간다. 좀 춥게 나왔다고 오늘.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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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슈는 거기 대기. 잠깐 대기.
저는 오늘 약간 블랙 앤 화이트인데 이런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신발 킨치 547인데 제가 거의 1년 넘게 이거를 신고 있는데 그래서 주름이 야무지다. 친구들 만나면 이거 벗을 테니까 이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코디. 실내 들어가서 술 먹고 할 때는 깔롱지게. 저 무라에르 자켓 안에는 그냥 유니온 블루 런드리 셔츠고요. 바지는 이제 포트너스인데 기장 추가 버전이 나와서 기장 추가 버전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만 사!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 반지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포인트 보이려나? 얘 원래 안 끼고 다녀요. 오늘 멋부렸네. 이제 제 귀돌이 소니. 저는 소니를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귀 시려서 끼지. 아 근데 이거 끼면 잘 안 들려요. 다른 잡음이. 아 그래? 그럼 내가 잔소리할 때 그거 끼고 있어. 회사에서 자주 깁니다. 슈카몬! 자, 팀원들의 출근룩. 일단은 겉에 그냥 무적의 옷을 입은 거고 무적 몬스터 파카. 그리고 안에는 멋을 많이 부렸네. 레이어링을 기똥차게 했네. 바지 예쁘지? 바지 핏이 나한테 너무 좋네. 너한테 진짜 잘 맞았어. 이거 셔츠 안에 있어 뭐? 핏팩? 내복? 아니 맨살. 젊다 젊어.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가 예쁘다. 오늘 약속 있는 날? 집 가는 날. 집 가는 날. 오케이. 오늘 룩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편집자가 감기 걸려서 이르면 안 되니까 사장님을 위해서 입고 왔다. 그리고 후드티인데 이게 기장이 엄청 길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카고 바지랑 아르반 체크셔츠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깔별로 좀만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아주 귀엽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요 스트링이랑 그렇게 후드 레이어링은 진짜 귀엽다. 그치 안쪽에 이렇게 그냥 후드 안감 같아. 예뻐 예뻐. 그 신발은 574 574인데 그 중에서도 비인기 컬러를 사가지고 8만원에 산. 근데 예뻐. 그리고 이건 보세 QC35. 보세라고 하면 어떡해. 보스. 아 귀엽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출근룩을 보고 오셨는데요. 생각보다 팀원들 취향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달라서 아마 아이템들 보시는 재미도 있었길 바래요. 이런 거 아, 여기다 안에다 뭔가 솜을 채워서 이러고 다닐까? 오 꼴뚜기! 안 돼! 이러면 또 나 짤 돌아다녀. 자 그럼 저는 자주자주 저희 팀원들 복장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괜찮았어 오늘 소화기. 그럼